밤새 수고한 119 대원들과의 즐거운 아침 식사. 틈새 관찰 시작하는 1번 요원. 소방서에선 뭘로 기운 차리나 봤더니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고등어 무조림. 아니 어떻게 저희 한 끼 안 될... 아니 밥은 언제 먹... 밥 시간이라고 응급신고가 안 들어올 리 없다. 무조건 띄고 보는 대원들. 아유 꼭꼭 씹어 드세요. 체하실라. 아기가 열이 40도가 넘는다고 지금 어머님이 신고하신 것 같아요. 아기들은 보통 열이 이렇게 많이 나고 하면 경기하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막 몸 떨면서 경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지금 앞에서 지금 통화하고 있으니까 통화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이 가진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관찰 요원. 이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드렸다. 계속 38도가 넘었었어요. 계속 넘더니 열만 좀 재볼까? 열만? 네, 잘해요. 우리 어린이 다행히 의젓하다. 하지만 체온은 계속 상승하는 중.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도 열을 내리기 위한 구급대원의 노력이 이어진다. 응급실을 방문하는 소아의 주 원인은 발열. 체온을 낮추고 발열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. 구급대원은 우선 열을 내리는 데 집중한다. 이제 소아 응급센터가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아이를 인계받는다. 참고, 응급실은 보호자 한 명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에요. 이 열이 높아서 어머니 열 좀 떨치려고 이온수 마사지 좀 할 거예요. 소아 응급센터에서 알려주는 우리 아이 열 내리는 방법. 미지근한 물로 아기 머리 이마 쪽으로 해서 물 적셔주고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아이의 몸을 계속해서 닦아주는 것. 배앓이를 할 수 있으니 배는 제외하고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. 보자. 네, 친절하게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뭐 잘해주셨어요. 아이의 상태는 좀 나아졌을까? 조금 이따가 다시 재보고 일단은 지금 주사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볼 거예요. 물 마사지만 계속 해주세요. 많이 긴장했어요. 지금 30 8점 몇이라 하니까 아까보다 내렸지. 아까 40도 했었는데. 그래서 일부러 해서 왔어요. 40도라 돌려가지고. 좀 내렸어. 내리니까 이제 하고. 시원이 좀 이제 괜찮아졌어. 조금 괜찮아졌어. 지금 움직이는구만. 혜나, 거기 엄청날 때 고맙습니다. 해. 우리 수연이 이제 아프지 마.